자, 오늘 훅에서 정말 정말 중요한 부분, 아주 고퀄리티의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쓰고 나서 훅에 대한 감각과 파워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공격할 때, 방어할 때, 그 어떤 때라도 항시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만 지켜진다면 모든 능력치가 훅에서 상승합니다. 맞아요. 나이 들면은 다치는 게 무섭습니다. 네. 자, 우선은 시작을 해볼게요. 자, 다이너마이트 팀 뒤에 보이시죠? 여기 다이너마이트 팀이고, 두 친구, 네, 학생 친구들이에요. 학생부.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이거? 학생부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둘다 후커인 것처럼 보여요. 아마 요 오른쪽에, 옆으로 좀 가자. 이렇게 가야 되나? 오른쪽에 이 친구가, 네, 지금 성진이라고 제보를 준 친구예요. 자, 우선 영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얍! 아, 강력하게 칩니다. 지금 포지션도 좋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비키카도? 다 좋은데, 뭔가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요. 자, 녹색 티셔츠 입은 친구는 그 점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아, 저거 팔꿈치 야, 까진 거 봐. 성민아. 얼마나 연습하면 저래요. 다이너마이트 다워요. 자, 순식간에 지나갔죠?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자, 순식간에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미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으쌰. 아유, 이거 어디까지 빗겨놔야 돼? 내가 좀 작아져야겠다. 얍. 마술. 자, 지금 아까 영상에 보신 것처럼 이 오른쪽에 파란색 친구, 성진이가, 콩진이, 훅을 집어넣었어요. 히팅을 아주 빠르게 시작을 해서 초반에 우위를 점합니다. 예, 우위를 점해서 야, 밑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예, 말린 포지션, 다운프레셔 포지션 아주 다 좋아요. 삼두도 잘 조여져 있고요. 당기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옆으로 넘기고 있죠. 어떻게 하냐면 당기면서 옆으로 넘기고 있는 거야. 당기면서 옆으로 넘기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지금 이 녹색 티셔츠 입은 친구 보세요, 자세. 이 정도면 상당히 준수한 거예요. 우선은 디펜시브 포지션까지 여기 거의 핀 근처까지 갔어요. 갔는데도 어깨 보세요. 어깨. 닫혀있죠? 어깨가 닫혀있단 말이에요. 어깨가, 이쪽 어깨가 닫혀있습니다. 자, 어깨가 이렇게 닫혀있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상완골, 여기 이쪽 뼈가 돌아가서 닫혀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게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팔이? 넘기는 방향이 돼요. 넘기는 방향이 돼서 인사이드 위주, 그러니까 이쪽 부분을 위주로 하는 이 파란색 성진 친구, 이 친구랑은 좀 다르게 인사이드도 당연히 쓰이지만은 어깨랑 몸통에서 엄청난 이점을 챙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아씨, 어디 가야 되나? 여기로 피할까, 이렇게? 자, 보시면 드래그까지 써가지고, 드래그까지 써가지고 쫙쫙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어깨도 지금 나름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힘점이 요 밑에 보이세요? 밑에? 안에서 놀아, 안에서. 안에서. 자, 여기까지 끌고 갔는데도, 자, 왼쪽 친구 보세요. 자세 변화 있어요? 어깨 각도? 잘 지켜지고 있죠? 여기 어깨. 잘 지켜지고 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어떻게 됐나요? 히팅에 실패하고, 어떻게 실패하니까? 다시 포지셔닝. 아, 다이너마이트에서 아주 제대로 훈련을 잘하고 있어요. 경험치가 아주 쑥쑥 쌓이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이 친구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붙었죠? 겨드랑이 붙었고, 팔 각도 붙었고, 손목 잘 챙겨주고 있고, 몸통 어깨 들어와 있고, 몸 회전 잘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이제 결정적인 거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지금 장난치지 마세요, 마오님. 보시면 이 친구, 파란색 친구는 어떤 힘을 위주로 쓰고 있냐면은 눌러요. 락을 걸고 여기를 잡고 이렇게 누릅니다. 누르고 어떻게 해요? 옆으로 밀고 있는 거야. 그죠? 누르고 옆으로 밀고 있는 거야.
찝어 누르고 겨드랑이를 붙이면서 여기를 붙이고 이 날로 밑으로 끌어서 당겨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몸으로 덮긴 덮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누르면서 옆으로 미는 거야. 이렇게 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쪽 친구 볼게요. 이쪽 친구. 아까부터 부동자세입니다. 이 자세에서 넘어가려면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팔이 펴지든가 어깨가 돌아가든가 하나 더 있다. 팔이 부러지든가. 그래가지고 이 어깨 포지션만으로 그리고 강력한 이제 인사이드랑 지금 아웃사이드도 같이 쓰이게 됩니다. 어깨가 이렇게 들어오면 되면서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국에는 어택을 막아내고 파란색 친구가 다시 포지셔닝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지금까지도 어떤가요? 이 친구가 우세한 자세는 아주 좋은 자세예요 지금. 다음 거 볼까요? 자, 슬슬 발동 들어가기 시작하죠. 자, 어때요? 어깨 자세? 그대로 닫힌 자세입니다, 어깨. 지금 저기 위에 한번 보세요. 어깨 그대로 닫힌 자세야. 닫힌 자세로 삼두 당겨지는 거 보이세요? 당겨지면서 이쪽 날 잘 보세요, 이쪽. 이쪽 날. 날로 삼두에 힘을 준과 동시에 날로 누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누르고 있고 어깨는 닫혀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어깨 회전. 어깨가 다친 게 더 다치면서 회전을 합니다. 아까 이 친구는 어땠어요? 끌어당기는 위주였단 말이야, 삼두로. 그죠? 끌어당기는 위주로 되면서 그냥 단순히 옆으로 흐를 뿐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어때요? 몸 뒤쪽에서 어깨랑 등이 잘 받아주고 있어요. 네? 잘 받아주고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이 파란색 친구 같은 경우에는 당겨지는 삼두랑 등의 힘을 이용하고요. 사이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 자원들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안쪽 자원들. 근데 이 녹색 친구는 어때요? 안쪽 자원 당연히 쓰이겠죠. 이거 안 쓰이면 팔씨름 못합니다. 당연히 쓰이는데 한 가지를 더 쓰고 있는 거야. 자, 어깨를 닫아놓으면서 등 뒤에서 나오는 힘과 이 아웃사이드 쪽 여기 보이세요? 이쪽. 이쪽 아웃사이드에서 나오는 힘을 확실하게 챙겨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보십시오. 이번에 지금 첫팅에 한번 실패했어. 실패했어요. 실패했는데 봐보세요. 한번 더 갑니다. 어깨 어때요? 어깨 또 들어가죠. 어깨 또 들어간단 말이야. 앞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팔씨름 할 때 어깨가 앞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팔꿈치가 접혀버려요. 접히면서 힘이 걸릴 데가 없어요, 팔꿈치에. 자, 이해하시려나 모르겠는데 팔꿈치에 걸리질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어깨, 녹색 친구 어깨 잘 보세요. 어깨 들어갔지? 들어간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상완골을 회전시킨단 말이에요. 여기 상완뼈를. 그죠? 회전시키는 방향으로 몸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이거를 어떻게 받아요? 어떤 힘으로든 이 힘을 받아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힘 자체가 아마 기억해보세요, 성진님. 뒤에서부터 밀려오는 힘이랑 아마 상당히 묵직했을 거야. 엄청, 이거 아니야, 이거. 크로마키 효과 때문에 그래. 상당히 묵직했을 거란 말이야. 느껴지기 아마 그랬을 거야.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안쪽 자원들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늘어나려는 거를 다시 근육들의 힘으로 끌어잡는 방향으로만 작용을 해요, 얘네들이. 근데 이 바깥쪽은 어때요? 바깥쪽은 밀어넣는 방향의 힘도 같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죠? 자,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전에 우리 원시인들이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막 하면서 이제 불 피웠다 그러죠. 이게 이제 상완뼈예요, 상완뼈야. 상완뼈인데 이거를 한쪽에서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해보세요. 한쪽에서. 이 토크가 셀까요? 이게 셀까요? 한쪽에서 밀어 돌리는 게 셀까? 양쪽에서 같이 돌리는 게 셀까? 당연히 축을 중심으로 양쪽에서 엇갈려서 치는 게 낫지, 이렇게. 그 힘이 이 상완골을 중심으로 뒤쪽에서 오는 힘, 그리고 똑같이 쓰는 이 안쪽에서 오는 힘들, 요건 이제 공통된 부분이에요. 좀 누가 잘 쓰냐 덜 쓰냐는 있겠지만 같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상완골이 회전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요쪽 요 뼈 보이세요? 요거 뼈? 하완뼈? 얘가 같이 도는 거야, 이렇게 같이. 우리 뼈는요, 팔꿈치는요, 디지털입니다.
한쪽 방향으로 0, 1, 0, 1밖에 안 돼요. 근데 어때요? 옆으로 틀면 어떨까요? 이게 돌아갈까? 안 돌아가요. 만약에 관절이 이걸 버텨주는 조건을 만들어 준다면 어깨 회전만으로 3두의 무브, 그리고 어깨 회전만으로 아까 이거 돌리는 거 말씀드렸죠. 그런 식으로 이 뼈를 회전시켜서 다운 프레셔랑 그리고 이쪽에 그 로테이션까지 같이 챙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이 친구는 힘을 한 가지만 쓰고 있는 거고 이 친구는 두 개를 쓰고 있는 거예요. 팔씨름은요. 한 가지 힘으로만은 결정적으로 아주 부족하고 두 힘이 같이 이제 두 가지, 세 가지를 쓰는 힘하고 만나잖아요. 그럼 이제 반드시 빈틈이 발생하게 돼요. 자, 건전지 병렬로 연결하면 어때요? 훨씬 더 오래 가죠. 훨씬 더 오래 가고요. 바깥쪽에서 지켜주는 애들이 훨씬 더 지구력이 오래 갑니다. 그리고 체중이 실리기 때문에 강력해요. 근데 안쪽에서만 쓰는 힘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 끌어당기는, 턱걸이 계속 매달려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점점 힘이 빠지겠지.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팔씨름은 여러 가지의 기전들이 있는데 그걸 얼마나 이제 활용할 수 있나, 그 부분이고, 또 하나, 그 두 가지면 두 가지, 세 가지면 세 가지 힘을 이게 새끼줄 꼬듯이요, 꽉 꽈서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서 통합된 힘을 쓰는 게 바로 훅의 포인트예요. 그렇죠? 네. 근데 아직 이 친구는 그거를 못 쓰는 거야. 네. 원래 넘기는 힘하고 당기는 힘 두 개 쓰니까 두 개 다 쓴다고 볼 수는 있는데 뒤쪽에서 나오는 힘을 못 쓰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동일한 스펙이라면 밀릴 수밖에 없어요. 자, 다음 거 하나 볼게요. 자, 넘어간 거야, 지금. 네, 넘어간 거야. 찍고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발이 어떨까요, 지금? 이쪽은? 이쪽 발이 아마 여기 테이블 옆을 딛고 있을 거야, 이쪽 다리를. 이렇게 돼야만 이 힘이 실리거든. 그래서 훅은 할 때 테이블 오른쪽 다리로 항상 어때요? 테이블 다리를 짚어줘야지만 어택 구간에서 텐션이 나옵니다. 요거 하나 챙겨주시고요. 자, 좀 이해되셨어요? 자, 지금 사진으로 이제 와리가리 하면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완전 이거는요, 제가 알려드린 지금 이거는요, 완전 상급자예요, 상급자. 그리고 이걸 기점으로 쓸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훅 레벨이 중급자냐 고급자냐로 바뀝니다.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개가 있어요. 훅에서는 힘을 써야 되는 게. 그립에서도 있고 손목에서도 있고, 그러니까 챙겨야 될 게 팔씨름 하면서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은 훅은 무너져 내립니다. 자, 우리 사진으로 이제 봤으니까 영상으로 한번 다시 보자. 제가 요거를 조금 이해를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줄일 겁니다, 속도를. 대략 한 40%로 줄이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속도 줄인 거야. 어택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는데 몸이 혼자 튕겨져 나가잖아. 뒤에서 받치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안쪽 자원으로만 끌고 들어가니까 자꾸 팔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어때요? 어깨 챙겼지? 어깨 들어간다. 들어간다. 팔꿈치 챙기고 어깨 들어갔지? 들어간 상태 그대로 말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깨를. 잘 보세요. 팔꿈치 챙기고, 한 번 더 휘핑, 어깨? 꿈쩍도 안 하죠. 어깨가 만약에 이렇게 열렸으면 이거 찍혔을 거야. 그죠? 어깨 챙긴 상태에서 비껴치듯이 상완에 토크를 줍니다. 이해 되셨어요? 그러면 허리가 어떻게 되면 이렇게 굽으면서 약간 이렇게 벌어지는 느낌이 나고, 저는 지금 이 친구 칭찬해주고 싶어요. 넌 이름이 뭐니? 녹색 아이야. 넌 이름이 뭐니? 상당히 어린 친구가 아주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 그러면서 지금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조금 성숙한 그런 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거를 만약에 이 성진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이걸 몰라,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인사이드만 파요. 그럼 어떻게 될까? 둘의 격차가 점점 벌어진단 말이야.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상민이구나, 이 친구가. 자, 그래서 이 파란색 친구는 오늘 영상 하나 진짜 제대로 잘 보냈고요. 아, 귀요미, 좋아. 김호, 녹색 아이. 상민이는 지금 하던 대로 잘 하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힘이 실리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립에서도 챙겨줘야 되고, 제가 볼 때 아직 그립이 부족해요. 손목하고 그립 감각 부족해. 힘 포인트도 아직 잘 못 실고 있고, 다만 이 밑에서 나오는 힘, 등도 아직 잘 못 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두 가지 힘, 특히 어깨를 어깨의 중요성과 이 상한골의 회전에 대한 느낌은 자체는 잘 실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녹색아이 왔었니? 내 기억력이 좀 그래. 자, 그 다음에 이 파란 아이는 어때요? 신호등도 아니고. 이 파란 아이는 이 영상 잘 보냈다고 제가 얘기했죠.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만약에 이 친구가 캐치를 했어. 캐치를 하고 자꾸 이 자세랑 감각 위주로 연습을 하면서 이걸 챙겼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 친구보다 더 세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두 개의 힘으로 들어가는데 인사이드 하나만으로 어택을 성공시켰고, 그리고 거의 풀 지점까지 갔거든요. 간데 이제 지구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혹은 이 친구가 본격적으로 치기 시작하면서 못 받은 거야. 하나밖에 못 쓰니까. 그래서 이거를 꼭 어떻게 해야 된다? 익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볼까 우리? 다시 한번 볼까? 어이? 얍. 다시 한번 보자. 어택 성공했는데 몸이 이렇게 이쪽으로 쫄려나면 안 돼. 어깨 잘 봐, 이쪽 어깨 잘 봐. 어깨, 여기 어깨. 그걸 없이 닫혀있지. 그러다가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열어주고 돌려서 다시 팔꿈치 지지점 확실하게 딛어준 상태에서 내밀지. 어깨 앞으로 나간다잉. 근데 앞으로 접히면 안 된다고 했어. 짚어준 상태에서 등은 쫙 이렇게 낙타처럼 굽어있죠. 그렇게 해야 걸리거든. 아마 힘이 좀 많이 빠져있었던 상태 같아, 이 친구도. 그러고 나서 어깨 챙기고 다시 한번 히팅. 다시 한번 히팅. 이렇게 되면 못 막아요. 이 정도에서는 못 막아요. 자, 잘 보셨나요? 나 다시 커진다. 얍. 자, 어때요? 기다린 보람 있죠? 기다린 보람 있죠? 지금 이제 처음 들은 신분들은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싶으실 텐데요. 아마 제가 볼 때 녹색 친구랑 파란색 친구가 얘기를 들었으면은 아마 녹색 친구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거 몰랐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 친구는 어때요?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 알기만 하면 그냥 레벨업. 레벨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세를 이용해서 어깨를 쓰는 거에 좋은 점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주의할 점 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안정된 토크, 패킹.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안정된 토크와 그 관절의 패킹이 정말 정말 중요하고요. 정석이 왔구나, 안녕. 뭐 얘기하려고 그랬지, 내가? 반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자, 이렇게 자세가 들어갈 때 오히려 어깨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어요. 팔씨름 하면서 여기가 아픈 사람이 있는데 다 이쪽이에요, 이쪽. 왜냐면 자꾸 하면서 어떻게 돼? 이게 이렇게 돌아가거든. 어깨를 신경 써서 등으로 닫아주질 않으면 이게 자꾸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게 어깨가 아니라 사실은 이두 장두의 힘줄이 여기 견봉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거기 데미지가 가면서 염증이 생기고 만성이 되면 수개월 이상을 아주 고통받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어깨 조심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어때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인사이드, 여기 나올라나 지금? 여기가 허사장님 오셨네요. 여기가 잘못하면 터져, 이게.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팔꿈치 관절이 아주, 손목과 팔꿈치가 안정적으로 패킹이 된 상태여야 돼요. 어중이 떠중이 이렇게 떠져 있는 상태에서 어깨만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팔이?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가 뿌지직 뜯어져요. 그래서 팔꿈치를 이제 어떤 식으로 단단하게 패킹을 하냐. 이 문제는 조금 더 하이레벨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기술을 쓰면서 무리하면은 안 되고요. 꾸준히 시간을 가지고 감각을 쌓으면서 관절까지 좀 적응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 기간이 최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지 않고서 계속 힘 좀 걸리는데 하고 쳐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팔씨름 안녕, 그동안 반가웠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 팔씨름은 뭐라고요, 허 사장님?
짬밥, 된장과도 같아요. 묵으면 묵을수록 강해집니다. 된장 강하죠, 묵을수록.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팔씨름할 때 반드시 명심하셔서 욕심이 앞서가지고 내가 내 팔을 망하게끔 만들지 않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목표, 눈앞의 목표와 함께 한 발 한 발 나가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드시 좀 지켜달라고 권고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내용 잘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따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 주셔도 되고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 많은 연습 필요합니다. 이거는 훅이 안정적으로 되지 않고 훅을 기존에 오랜 시간 수련해온 사람이 아니면은요,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관절이 그 토크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근육하고 달라요. 그래서 인내심을 가져라. 젊은이요. 인내심을 가져라. 난 젊은일까 아닐까? 아직까지 좀 젊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거 봐, 피부도 아직까진 괜찮아. 야, 수업 이제 딱 끝나니까 막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자, 그래도 아직 한 10분, 15분 정도 더 할 거니까, 자, 추천 안 누르신 분들 눌러주시고요. 성진아, 이거 진짜 너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장담하는데 네가 이 감각을 정확히 알고 추가적인 감각까지 쌓아나간다면은 그게 빠르면 좋아. 그게 너를 엄청나게 후커로서 성장시키게 만들 거야. 이걸 근데 이해를 못하고 모른다. 너의 한계는 이미 정해져 있어. 이제 지금 국내 하이클래스 후커들도 이거를 계속해서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리한 고중량으로 하다가 허리가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리하지 않는 중량으로 하세요. 제 수업에는요, 이게 지금 무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렇지 않아요. 구독, 추천, 공유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 싫어요 누른 사람은 누구지? 어딜 가나 있어요. 그냥 눈꼴시 있고. 저는 후커인데 텀널한테 털리네요. 자, 앞에 개자는 빼주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영상 보내요. 어깨를 돌리면서 옆으로 미는 건가요? 당기는 건가요? 자, 미는 힘도 있고요. 당기는 힘도 있고요. 뼈를 축으로 해서 같이 들어가야 돼요. 이 영상 편집해서 올릴 거고요. 우선은 녹화를 중단합니다.